자, 오늘 해볼 존버는 무엇이냐? 추억 회상하면서 시청자들이랑 명당 존버 가기! 찐따여가지고, 근데 사실 다리 존버는 끝이에요. 저게 더 이상 보여드릴 게 없어. 보여드릴 게 없어서 그냥 여기에서 스무스하게 독스 컨테이너 위에 올라갈 겁니다. Nope. 아씨 자기장 조졌네. 뭐야? You what? 우리는 에이씨. 야 따라오지 마. 이 새끼야. 따라오지 마. 이러면 안 돼. 아 방송 사고 이러면 무지개님 2,000원 감사합니다. 아 여러분들 제 나 나가 빨리. 뱀 중에 뱀은 목도리 도마뱀. 우자마님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. 아씨 오지마. 야 의도치 않게 지금 스토킹 당하는 존버 찍고 있잖아. 니가 팀이야 혼나. 야 너 여기서 총 나오기만 해봐. Nope. 와. 잘 피하는데? 아. 이런 이씨. 야! 이겼다! 너 이름 뭐야? Hello. 자 어쨌든 참 교육했고요. 아 피 같은 거 안 채워도 돼요. 어차피 여러분들이 많이 오해하시는 게 있는데 피를 어차피 채워봤자 존버맨은 걸리면 죽어요. AR에 머리 한 방 맞으면 그냥 터져 죽고요. 어차피 한 대 맞으면 죽기 때문에 피를 안 채워도 된다. 수류탄은 하나 파밍해야 될 거예요. 왜냐면은 1대1 상황에서 수류탄 없이 만약에 죽으면 여러분들 복장 터져 죽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 복장을 지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! 딱 나왔어! 오케이! 오늘은 어느 쪽 엉덩이가 더 찰지냐고요? 왼쪽 엉덩이가 좀 더 찰... 은밀하게 접근해가지고 아무도 못 봤어. 들켰다! 잠깐만! 너 씨... 감히... 투처! 아, 이쪽도 있고? 잠깐만... 얘 왜... 아, 여기... 이거 쏠거든 차! 자, 그럼 여러분들 드디어 대망의 에랑겔 와우. 아하, 얘도 왜 이렇게 나 저로 가. 아 나와 나왔다. 긴급 탈출. 이 수많은 변태 새끼 날 뭐야. 아 미친 몇 명이야 빡빡이가. 둘 넷 여섯 여덟 일곱. 이 미친. 아 맵을 가려봤자 근데 제가 어디 갈지 다 아는 적이라서 어차피 저 굴뚝 갈 거거든요? 근데 여러분들 자 다른 스트리머 유튜브 분들은 솔직히 저격을 만나도 피할 수가 없어요.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굴뚝 올라가죠? 저격하는 사람의 절반 이상은 다 그냥 떨어져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. 그리고 이제 굴뚝 위에 올라가서 1기토 버리면 되는 거고요. 오케이 유남생 복장갑 꼈으니까 제가 1대1 1기토에서 절대 질 리가 없거든요? 자 봐요 몇 명 떨어지는지 잘 봐요. You what? 여기서 내가 떨어지면 레전드 아닙니까 여러분? 어? 유바! 자 저격 이런 식으로 쳐내면 됩니다 여러분들. 자 바로 게임 돌리도록 하죠. 아 저격하지 마세요 여러분들. 나의 존버를 방해하지 마라. Nope. 아 저거 봐 저기끼들 저기서 이미 정모하고 있어. 저기서 이미 정모하고 있어 이미. 야 이 미친놈들아. 미친놈들아. Hello. 야 솔직히 얘네들한테 미친놈들이라고 해도 돼. 저거 뭐야 빨개 벗고 몇 명이 따라오는 거야 지금. 자 이렇게 된 이상 자 주목 다 앞에서. 아이 때리지 말고 엄마 아파. 이 염색한 새끼 뭐야. 너 두발 규정 위반이야. 너 내일까지 빡빡 밀어와. 아이 야 저로 가봐. 안되겠다 이거 절벽 밑으로 떨어져야겠다. 자 간다. 자 페이크다이 병신이야. 바보 몇 명 컷. 자 3명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지금. 멍청한 녀석들. 나보다 약한 자의 명령은 듣지 않아. 어 근데 여기 좀 멀다. 한 이쯤에서 내려가. 근데 이거 못 갈 것 같은데. 최선을 다해서 비행 한번 해볼게요. 바이바이. 이 새끼 뭐야. 이 새끼 옆에 있는 새끼들 뭐야. 야 너 이러면 너무 나랑 형제 같잖아. 야 진짜 도플갱어야? 이거 한석원 강사님의 어딜 치시는 거죠? 그건 제 잔상입니다만. 그거냐? 아 근데 저거 못 가겠다. 야 니들도 포기해라. 몇 명이야 잠깐만.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. 와 열 명이나 이딴 짓을 하고 있어 지금. 100명 중에서 10명이 이딴 짓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. 어차피 이거 못 갈 거 공중에서 좀 인터뷰 같은 걸 좀 해봅시다. 전체 보이스 킨 다음에 들립니까 여러분? 애들이 전체 말을 다 안 키네요. 자,
걔는 이렇게 돌아다녀. 제가 슈퍼맨 아이언맨이야 뭐야. 이렇게 된 이상 게임 방해하지 말고 여러분들 한 방에 모여가지고 수류탄 제가 파밍할 테니까 뒤집시다. 자 저기 불 피어지는 저쪽으로 오세요 여러분들. 예 빡빡이들 다 여기 집결. 다들 목소리 듣고 있지? 오케이. 아우 징그러. 자 여기 앞에 쪼로록 쓰세요 여러분들. 아우 시끄러 시끄러. 어 뭐야 뭐야 정상인 있어 저쪽에. 도망가. 오오 나 쏜다. 조금 좋아. 완벽한 장소. 여기 들어오는 순간 뚜까 패면 돼요. 아니야 저격이라기에는 옷을 다 입고 있었어요. 정상인이었어요 정상인. 잠깐만. 어 안녕. 야 차 정상인이다. 뭐야 얘도 정상인이 아니었어. 잠깐만 정신 차려. 어 뭐야 얘 왜 이렇게 복사. 야 이 새끼 아까 그 첫 번째 그 새끼잖아. 아 근데 이거 적용 많아가지고 존버는 장소 알면은 그냥 도로묵인 거거든요. UI를 끄고 갑시다. 이러면은 어디는지 절대 모르거든요 이거. 이거 봐 이런데 그냥 아무데나 누워도 완벽 그 자체야. 카라키는 보인물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그냥 보기만 하면은 절대 몰라요 여기 어딘지. 자 이제 편하게 존버하도록 합시다 여러분들. UI 껐으면 됐네 지금까지. 그니까 나도 내 위치가 어딘지 모른다는 거. 치킨씨 5만원. 이번 생에는 불가능합니다. 다음 생에 한번 도전해보도록 할게요. 근데 이거 블랙존 어디에 떨어지는지도 모르네. 여기 이런 일평집엔 안 떨어지지? 혹시 떨어졌다가 파편 맞아가지고 죽으면 너무 억울할 것 같은데? 항상 그 질문을 해주신 게 있어요. 하면서 뭐 지루하지 않냐, 심심해서 어떻게 버티냐. 이게 일상입니다. 하루 3시간 동안 그냥 주구장창 켜놓고 멍 때려요 그냥. 멍 때리다가 이제 도가 넘어서면은 점점 이제 좀 허공을 보면서 말하는 수준이 된다고 해야 되나? 오늘 하루는 참 평화롭습니다. 이렇게 존버가 정신 건강에 안 좋습니다. 하지만 총 못 쏘니까 어쩔 수 없다. 저기 사람 하나 지나간다. 춤? 춤춰도 이거 절대 안 걸려 이거. 무성해 서 예. 오 탑5 3만원은 할만한데? 오케이 그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다음 생 말고 이번 생에. 지금 몇 명 생존인가요? 지금은 자 순식간이에요. 저 오른쪽 위에 보세요. 하나 둘 셋 28명 남았습니다. 이게 확실히 카라킨을 하니까 저격이 없네. 그리고 UI도 꺼놓으니까 다음 자기장 만약에 안 걸치면은 UI 키고 바로 이제 제대로 존버 들어가 볼게요. 아! 자 이제부터는 실력 방송 갑니다 여러분들. 저기 앞에 있는 숲을 저기까지 뛰도록 하겠습니다. 카라킨은 일단 맵이 좁으니까 조금만 달려가도 바로 자기장 인하니까 그게 좋아요. 으 저기 사람 있네. 저기 앞에 사람 있어요. 근데 저 반대쪽 보고 있죠. 바로 자기장 인해 주도록 합니다. 요거는 이제 뒤쪽에서도 자꾸 총 사운드 나기 때문에 오케이 소리 날 때 싸워야 돼요. EEJ 오랑캐와 오랑캐가 싸울 때 저는 진입을 해야 됩니다. 마땅한 숲이 없네. 상당히 큰일 난 상황입니다 지금. 저기 숲까지 뛰어야 돼요. 오른쪽에 근데 바로 있어요. 엎드릴 수가 없대. 오케이 이 정도면 완벽하다. 그 어떤 변태가 여기 와가지고 치코리타를 뒤져보겠어요 그쵸? 근데 벌써 탑10이에요 카라킨. 아이 뭐 정복하기 아주 쉽죠. 자 자기장 차! 아우 개가 애매하다. 이 뒤편에 사람이 없어야 될 텐데 총소리 나자마자 바로 뛰어야 돼요 이거. SR 소리 말고 AR 소리. 혈투를 다해서 싸우고 있을 때 그때 들어가야 됩니다. 근데 6명밖에 안 남았네요. 옆으로 돕시다. 이쪽엔 애들 없을 것 같거든요. 여기 앞에 숨죠. 인인가? 애매하게 인 아닌 것 같은데. 일단 이쪽엔 없어 보여요. 제 존버의 감이. 으 여기 있네. 아 근데 아 이거 어떡하냐. 아 이거 자기장 안 걸치는데? 큰일 났다. 제 아우 저 왜 이렇게 안 움직여. 이거 기어가야겠다. 제발 날 보지 말아줘. 아 오 걸쳤어. 자 여기에서 야 능선 타고 올라가면은 저 녀석은 날 보지 못할 거야. 좋았어 완벽했어요. 자연스럽게 탑3 소화버리기. 일단 완벽하죠. 사운드를 더 올려야 돼요. 풀 사운드. 모기 한 마리 움직이는 것도 들을 수 있을 정도의 사운드로. 아 이게 항상 그 존버하면서 느끼는 건데 탑10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그 여러분들도 숨바꼭질 할 때 딱 숨은 다음에 술래가 나 하나만 딱 찾으면 끝날 때 그때 오줌이 오지게 마려워요. 아유 이 나쁜 기집애. 싸가지. 아유 저 나 불태우려고. 쌍놈 새끼. 야 무기도 없는 나를 여기 지나갈 수 있을까? 이거 한팅 맞으면 죽을 텐데. 살았어. 서프라이즈 마더. 야 안돼. 반전 때려주도록 합니다. 그래 기왕 이길 거면은 날 죽인 놈이 이겨라. 순대. 아이 수다 123. 야 저기 보이잖아. 너 할 수 있어. 아 야 에이 아 너무 안 이랬다.
야, 저거 계속 째면서 갔어야지. 에이, 전 솔직히 나 같아도 이겼다. 와, 일단 탑5 미션은 까뿐히 성공했고요. 일단 배그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. 배그는 여기까지.